않은데 말하면 뭐해?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형제들도 안 주려고 하는 걸. 솔직히 흔쾌히 좋아서 한 거 아니야. 아무리 의사지만 나도 사람이라 겁은 나더라. 모른 척 버티는 게 더 힘들어서 검사했어. 마누라보단 내가 하는 게 낫지. 평생 안 잊을게. 말이 쉽지. 가족이라도 장기 내놓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맞아. 내가 그냥 하면 안 될까? 조금 무리하더라도. 절대 안 돼. 넌 의사면서 그런 말을 하니? 크기도 작은데 많이 떼내면 네가 위험해. 오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돌아버릴 것 같아. 진정하고 일단 항암 치료라도 하면서 버텨보자. 내 말 아니고 진지함 선배 말씀. 만났어? 며칠 전에. 나라도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. 이쁜 집만 골라서 하네. 이런 든든한 기분 처음이야. 예, 언니. 고모, 어머니가 주신대요. 간 주신다고 찾아오셨어요. 정말요?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. 당장요.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? 내 속으로 빠진 내 자식인데 내가 해야지. 근데 나이 많아도 괜찮냐? 70대신 분도 하신 케이스 있어요. 생체 나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. 그럼 빨리 검사해요. 어머니, 빈속이라면서요. 뭘 그렇게 빨리. 오빠가 급한 환자라 빨리 해야 돼요. 아니, 왜 이렇게 난리야.